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는데 밥통 안에서 행주가 나와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스키장 측이 해명을 내놨지만 이 해명을 놓고도 수강생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밥통 안에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8일 점심 강원도 한 스키장 수강생 단체 급식에서 나온 겁니다. 놀란 수강생은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방장님이 오시더니 그걸 보고 한숨 쉬면서 이게 왜 나와? 그래서 옆에 있던 직원분들한테 치워 이러고 다음 날 고객센터에 불편 사항을 남겼습니다. 그제서야 스키장 측이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리프트 이용권과 식사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처가 좀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300명이 거의 좋게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스키장에 문의했더니 밥솥을 옮기다 내열용 손수건이 들어갔다고 답이 왔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에게 내열용 손수건이 뭔지 묻자 면행줄 가져옵니다. 외양상으로 봐서는 시보리가 거기서 사용하는 시보리가 혹시 한 걸로. 시보리라고 하시는 게 그게 이제 혹시 행주 같은 게. 네. 손님 받는 홀에서 사용한 건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건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새 거라고 말했지만 사진 속 행주는 때가 탄 듯 보입니다. 행주 섞인 밥을 먹은 수강생은 30명 남짓. 스키장은 당시 급식장에 있던 모두에게 보상을 검토하고 있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